안녕하세요. 와디즈 홍예지 프로입니다. 지난 1차 영상에서 와디즈 타겟 광고의 목적과 세팅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광고를 더 잘 세팅할 수 있을지 또 광고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와디즈 타겟 광고의 성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싶다 하는 메이커님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먼저 내 광고의 효율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려면 와디즈 타겟 광고가 노출되는 메타의 게재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메타 광고는 경매 시스템을 통한 입찰 방식으로 광고를 노출하는데요. 즉, 같은 뷰티 카테고리에서 비슷한 제품을 광고한다면 각 제품의 광고 성과를 기준으로 경쟁을 해서 더 나은 소재가 먼저 노출된다는 말이에요. 광고 경매가 이뤄지는 위치는 메타 인스타그램의 피드 지면, 스토리, 릴스를 포함한 모든 곳입니다. 광고가 라이브 되면서 모든 위치와 대상에게 노출되고 성과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위치와 대상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때 메이커님의 광고 캠페인은 유저의 반응을 보고 전환의 기회를 얻으면서 광고 최적화를 위해 머신러닝을 시작합니다. 광고를 운영하면 머신러닝 중이다, 머신러닝이 완료되었다, 머신러닝이 재가동되었다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여기서 머신러닝이란 내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유저에게 광고가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학습 과정을 의미합니다. 머신러닝은 전환 50개를 충족하면 완료되며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성과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즈센터에서는 머신러닝 학습 과정을 퍼센테이지로 보여드리고 있고 머신러닝 최적화에 성공하게 되면 석세스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광고 캠페인이 전환을 50개 충족하여 머신러닝이 완료되면 광고를 최적화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캠페인의 상황에 따라 머신러닝의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AI가 학습하는 것처럼 설명해 볼게요. 광고 캠페인의 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타겟을 너무 좁게 설정하게 되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전환을 일으키고 학습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비싼 입찰 경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을 종료하지 못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학습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학습 기간에는 광고 기간의 안정성이 낮아 보통 CPA가 불안정합니다. 매일매일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오늘은 예산, 내일은 소재를 변경하는 등 광고를 자주 수정하시게 되신다면 머신러닝은 계속해서 학습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는 학습만 하다가 종료될 수 있어요. 만약 광고의 예산, 타겟, 소재 수정이 필요하다면 개별로 수정하기보다 모든 수정 사항을 한 번에 적용하여 머신러닝 재가동을 줄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라서 캠페인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예산과 최소의 광고 라이브 기간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최소 3일 이상은 머신러닝이 학습하도록 광고를 수정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더 디테일하게는 일예산 10만원 이상, 최소 6일 이상의 광고 세팅을 권장드립니다. 한 끗 다른 소재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광고 영역별 위치를 보시면 메타 광고 기준으로 상단의 광고 문안, 가운데 이미지 영상 등의 광고 소재, 하단에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선 모바일 환경에서는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 따라 광고 문구의 가장 첫 줄 또는 두 줄까지만 보여진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PC보다 모바일 환경에서 광고 노출과 전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첫 줄 문구부터 리워드의 가장 중요한 소급 포인트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구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3단계로 규칙을 정하고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문구의 초반은 메인 강점을 포인트로 잡아주세요. 초반 문구는 한 줄에서 두 줄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리워드의 메인 강점으로 광고를 클릭하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문구의 중반은 제품의 서브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광고 문구 첫 줄에 메인 강점을 전달했다면 더보기를 눌렀을 때 리워드가 제공하는 서브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이탈을 막고 초기 설득을 시도해주세요. 세 번째, 문구의 후반은 추가 혜택을 소구하여 욕구를 자극해주세요. 이 모든 문구는 최대 15줄을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은 소재와 안 좋은 소재의 사례를 살펴보면 결론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광고 소재에 녹여내기보다 작은 노출 환경에서 단 한 가지의 소구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소재에 너무 많은 텍스트를 넣거나 텍스트만으로 소재를 만드는 것은 보는 사람의 피로도를 높이게 됩니다.
리워드의 소구 포인트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간결한 레이아웃과 이미지 혹은 10초 이내의 영상을 활용해 주세요. 앞서 광고 소재를 10초 이내의 간결한 영상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영상 소재의 이탈률을 확인해 보면 유저의 40% 이상이 4초 이내에 급격하게 이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초 이내에 소구 포인트를 보여주셔야 유입된 유저의 전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광고 소재 제작은 기승전결이 아닌 결결결결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각 카테고리마다 광고 소재의 소구점이 다릅니다. 와디즈는 뷰티, 패션, 테크 등 다양한 카테고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카테고리별로 광고 소재는 어떻게 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예시로 보여드리는 소재는 실제로 CTR 3.5% 이상, CPA 3,000원 이하, ROAS 350% 이상의 광고 성과를 보여준 성공 사례입니다. 먼저 레저 아웃도어, 스포츠 모빌리티, 테크 가전 카테고리입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리워드의 기능을 가장 먼저 어필해주세요. 소재의 문구와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람이 시원하다는 바람의 크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소구점을 어필해 주셔야 합니다. 뷰티 카테고리는 리워드의 기능을 어필하기 전에 어떤 제품군인지 먼저 인지시켜야 합니다. 뷰티 카테고리는 리워드의 기능을 어필하기 전에 어떤 제품군인지 먼저 인지시켜야 합니다. 토너인지, 앰플인지,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그 다음으로 소구하는 임상수치, 피부 개선 등 기능에 대한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어요. 또 과도한 수치 반복, 특징 소구보다는 실제 사용자의 리뷰 및 사용컷, 개선컷 등으로 제품력 자체를 단순하게 어필한 소재가 효율이 좋습니다. 패션 잡화 카테고리는 리워드의 다양성 어필이 중요한데요. 단컷보다는 컬러나 다양한 옵션 구성을 많이 제공해주세요. GIF나 슬라이드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홈리빙 카테고리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리워드인 걸 어필해주세요. 편리함을 소구하고 싶다면 제품의 편리한 기능을 보여주는 컷을 활용해보세요. 푸드 카테고리는 식권과 식욕을 자극하는 직관적인 영상을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걸 보여주시거나 맛을 묘사하는 문장을 넣어도 좋아요. 앞에서 언급한 여러 카테고리의 공통적인 특징 혹시 파악하셨나요? 바로 텍스트가 적게 들어가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광고에서 브랜드의 강점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광고 소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광고 소재를 제작하실 땐 유저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유저의 시선에서 단순하게 표현해 주세요. 리워드의 포인트를 잘 살려 광고를 운영하셨다면 이제는 광고 지표를 이해하고 다음 운영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광고 지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어려우셨을 텐데요. 효율 지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의 오프라인 광고로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전단지 광고로 효율 지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헬스장 전단지를 받았다고 상상해 볼게요. 이때 전단지는 캠페인의 광고 소재, 즉 광고 이미지 혹은 영상과 같아요. 메이커님이 헬스장 전단지를 보고 흥미가 생겼다면 헬스장에 직접 들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전단지를 보고 헬스장을 방문한 사람 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 CTR입니다. 온라인 광고로 치면 광고 소재를 보고 클릭한 사람 수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전단지를 보고 헬스장을 등록한 사람이 있겠죠? 이들은 광고 소재를 통해 스토리에 유입되고 알림 신청이나 구매로 전환된 사람과 동일합니다. 이 비율은 스토리 링크에 들어와 전환된 수의 비율, 즉 CBR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데 지출한 비용 대비 헬스장을 등록한 사람의 실제 결제 금액을 계산한 값이 ROAS예요. 전단지는 저렴하게 인쇄하고 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높은 가격의 회원권을 결제했다면 높은 ROAS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어요. 효율 지표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티타임 클래스 12화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걸 와디즈 광고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단지를 뿌리고 더 많은 사람이 헬스장에 방문하게 한 후 회원을 확보하는 건 오픈 예정 단계에 비유해 볼 수 있고 전단지 인쇄 비용 대비 회원들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보는 건 본펀딩 단계로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헬스장에 방문하는 사람을 확보하지 못하면 회원으로 등록하게 하거나 실제 결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유저가 광고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메이커님들, 그럼 내 광고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 고민될 때 있으시죠? 메이커님의 캠페인 효율 지표, 개선이 필요한 기준점을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표시된 효율 지표를 기준점으로 두시고 광고 캠페인을 개선할지 확장할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기본적으로 CTR이 확보되어야 전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내 CTR 괜찮은 건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물론 리워드의 매력도, 펀딩의 시즌, 카테고리의 차이 등이 있겠지만 CTR 2.5%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판단하시기에 좋아요. 평균이 2.5% 이상이라면 성과가 좋은 소재이므로 새로운 소재를 제작할 때 참고해 볼 수 있어요. 3.5% 이상이라면 소재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캠페인을 유지하거나 추가 확장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언제, 어떻게 캠페인을 유지해야 하고 얼마를 어느 시점에 늘려야 하는지가 고민이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 최적화와 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3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캠페인 한계를 1차 세팅하셨다면 등록한 광고 소재 중 CTR이 낮거나 노출이 현저히 낮은 소재를 먼저 오프해보세요. 노출이 낮다는 것은 머신러닝 과정에서 유저에게 노출되었을 때 클릭이나 전환 가능성이 낮다고 학습된 소재입니다. 이런 소재는 전체 캠페인의 ROAS, CPA 등 비용과 관련된 효율 지표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캠페인은 성과가 좋은 소재만 노출될 수 있도록 유지해보세요. 이때 예산을 크게 늘리시거나 이미 라이브 중인 소재를 수정하실 경우 학습한 머신러닝 결과가 초기화됩니다. 머신러닝 증액을 계획하셨다면 전체 캠페인 예산의 5%에서 10% 이하의 비율로 증액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후 1차 캠페인에서 성과가 좋다고 판단한 소재를 약간만 베리레이션하여 새로운 캠페인으로 추가 세팅해 보세요. 와지즈 펀딩 특성상 오픈 예정, 본 펀딩 기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메이커님의 광고 포인트를 기획해 주셔야 합니다. 또 다양한 광고를 많이 노출시키고자 한 개의 소재만 있는 캠페인을 여러 개 세팅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1차 캠페인을 최소 3일 이상 운영했을 때 저효율 판단 소재를 오프하고 베리에이션 소재를 추가 제작하여 2차 캠페인을 확장해 보세요. 지금까지 와지즈 타겟 광고의 자료 분석부터 캠페인 확장, 소재 제작 팁까지 공유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비즈센터에서 와지즈 타겟 광고를 이용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문의처를 알려드릴게요. 상세한 문의는 메일을 통해 메이커님의 정보와 캠페인 정보를 전달 주시면 비즈센터 담당자가 확인 후 회신 드리고 있어요. 가급적 1 영업일 이내 회신을 드리고 있으니 메이커님의 캠페인 정보와 함께 문의해 주세요. 세팅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미 이용 설명서에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이용 설명서에 목차별 FAQ가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와디즈 타겟 광고의 운영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렸어요. 보다 효율적인 광고 운영으로 성공적인 펀딩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